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의회는 노래방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등의 부당 집행 문제로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.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자구책이 나왔습니다. 이권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등 부산시 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. 김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시 의회가 의원들의 행동 강령 조례를 발의했습니다. 의원들 스스로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겁니다. 행동 강령에 따르면 시 의원들은 금전, 부동산,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 부담을 줘서도 안 됩니다. 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할 수 없고 의원 또는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해서도 안 됩니다. 현재까지 그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20년이 지나면서 사실상 의원들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회부돼서 그것을 어떤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제재 조치를 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의원의 행동 강령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을 위반할 경우 부산시의회 행동 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.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의원으로 재당선될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기초의회 중에는 현재 해운대구만 행동강령이 제정됐습니다. 시민단체는 나머지 9군에까지 이 조례 제정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작년에도 부산시가 업무 추진비와 관련돼서 뭐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지만 사실은 책자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울러 재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지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행동강령은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고 지방의원 스스로가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. 헬로TV 뉴스 김경은입니다.